동물마다 찾은 울산 대공원 동물원엔 어떤 동물들이 사는지, 사육사는 어떤 일들을 하는지 그 궁금증 속 시원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야, 동물원으로 나들이 가셨네요. 그렇죠, 그렇죠. 지금 오기 딱 오기 좋은 곳, 이곳입니다. 울산 대공원 동물원. 이야, 여기를 다 와보네, 내가. 와, 여기 동물원이잖아요, 그렇죠? 제가 오늘 아 이게 울산에 있다라는 건 들었는데 처음 와봤거든요. 야, 여기 오면 막 호랑이도 있고 기린도 있고 막 그런 거 그냥 구경하는 거잖아요. 호랑이랑 기린은 없고요. 네. 그리고 오늘 구경 아니고 동물들 케어하러 오신 거거든요. 그래요? 나들이가 아니네요. 동물을 케어해주라고요? 아, 무슨 케어인데요? 일단 따라가 봤어요. 체조를 열심히 하고 계신 분들을 만날 수 있었는데요. 이분들이 바로 사육사분들입니다. 아하. 아침에 출근을 하자마자 동료들과 함께 늘 체조를 한다네요. 아, 그래요? 익숙하죠? 아, 오늘 제가 일을 좀 도와드리려고 왔는데 네. 어떤 일을 제가 좀 도와드리면 될까요? 아, 똑같이 그 동물들에 대해서 네. 먹이 주고 시설물 청소하고 이런 일 같이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아, 근데 제 방도 잘 안 치우거든요, 제가. 아... 일요일 사육사로 변신하기 위해서 운동화 대신 장화로 갈아신고요. 힘들죠? 장갑도 야무지게 꼈습니다. 준비 간단해요. 첫 번째 제가 어떤 일을 하면 되나요? 아, 이게 아침이니까 동물들이 네. 아침밥을 먹어야겠죠? 그렇죠. 그러면 우리 주방에 들어가서 먹이를 먼저 준비해 봅시다. 아, 뭐 사료를 그냥 주는 게 아니고 이렇게 먹이를 직접 준비하시나 봐요. 사료에다가 맛있는 과일이나 신선한 네. 초소 같은 거 확실히 많겠네요. 그럼요, 그럼요. 먹으라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보이시죠? 오빠. 일단 당근. 야, 칼솜 시원하네요. 집에서도 제가 뭐 저는 빠르게 못 합니다. 하지만 안전하게. 우리 동물들이 먹을 거니까. 그럼요. 그럼 당근은 그러면 어떤 동물이 먹는 거예요? 저희 동물원에서는 저희 네. 초식 동물들도 먹고요. 네. 이때 포유 동물들 뭐 작은 미어캣이나 상어류, 코아티 그런 동물들도 네, 골고루 먹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이거 사료랑 섞어서. 네, 섞어서. 사료는 종류가 다양한데요. 채소 듬뿍 섞은 샐러드가 있고요. 당근과 사료를 섞어서 만든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신선한 과일을 담근 이렇게 넣은 거. 식빵과 시리얼 섞어주기도 합니다. 자, 염소야, 양들아, 밥 먹자. 원숭이 밥이잖아요. 네. 원숭이 밥 주러 제가 한번 가보겠습니다. 네. 네. 올라가시면서 네. 지금 염소들이 밥 다 먹었으니까 네. 같이 풀어주면서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염소는요? 예. 아, 괜찮을까요? 예, 괜찮습니다. 아, 달려들지 않아요? 착해요, 잘해요. 아, 착해요? 네, 잘 뛰어다녀요. 자, 바깥으로 몰아주세요. 양과 염소를 봐야 거죠. 무리로 꺼내는 거랍니다. 뛰어. 뭐죠? 야! 알아서 달려가는 거예요? 자기들이 알아서 가는데요? 예, 네, 알아서 가요. 근데 안 몰아주면 걸어가고 또. 예, 전신 작업 집으로 찾아갑니다. 네. 정확히 자기 우리를 찾아서. 아, 어, 귀엽네요. 야, 신기하다. 네. 귀가 본능. 잘 들어가더라고요. 자면 확실하게 당겨내 확인하시고. 네, 됐습니다. 오케이. 염소들은 더욱 여유롭게 식사를 즐깁니다. 꼭꼭 씹어 먹으렴. 자, 이제 원숭이. 네. 어디죠? 네, 원숭이 바로 앞에 있는데 공격성이 좀 있어요. 아, 공격. 네, 그래서 저도 좀 조심하고 있어요. 제 눈에 귀엽기만 하더라고요. 뭐하니? 인자니? 아하. 오, 직접 들어가는 거네요. 나눠가지고. 야, 이거 계단이 딱 돼 있네요. 바나나의 포도까지 아침밥 먹는 원숭이 야무지게 잘 먹습니다. 맛있냐? 어, 배고프다. 아, 잘 먹네요. 동물원 구석구석 정말 할 일 천지죠? 자, 이번에는 청소보드입니다. 얘들아. 무플론이란 동물인데요. 저를 보더니 계속 도망다니더라고요. 적으로 생각하나 봐요. 그런가 봐요. 이 바다에 보시면 애들이 쏜 똥이랑 네. 다른 낙엽도 떨어지는데 이런 것도 다 썰어가지고 깨끗하게 쓸어주시면 됩니다. 그 동물들이 흥분하니까 가급적이면 도발을 하지 말고 조심조심. 바닥은 하루만 안 쓸어도 더러워진다고 하는데요. 근데 뭔가 옆이 싸늘하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아, 감시받는 기분. 야,
한 번 쓸 거, 두 번 쓸 거 이렇게 계속해서 쓸어야 될 것 같고 그 느낌 아시죠? 정말 열심히 일했습니다, 저날. 잘해요, 사기 씨. 계속 지켜보고 있어요. 뿔이 있는 친구들이 있고 네. 뿔이 없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이거 뭐 뿔 자른 거예요? 아니, 뿔 자른 거 아니고 지금 보시면 뿔이 동그랗게 말려져 있는 것들은 네. 순놈이고요. 아. 그 위에 뿔이 안 난 것들은 네. 암놈이고. 암놈이고. 그, 예. 또 조그마한 새끼들은 아직 새끼이기 때문에. 아직 뿔이 안 자란 예. 거고. 순놈일 수도 있고 암놈일 수도 있는데 뿔이 아직 안 자란 거고요. 아, 정말 생각보다 치울 게 많더라고요. 네, 아참으로 그 건수대 위에 뿌려주시면 돼요. 자, 이제 밥 먹자, 네. 얘들아. 아니, 말을 점점 안 하네요, 자기 씨가. 힘이 들더라고요. 네. 우리가 생각보다 또 넓었던 것 같거든요. 쑥스러웠어요. 잘 어울리네요. 모플로는 주로 건초를 먹는데요. 야무지게 꼭꼭 씹어서 잘 먹습니다. 자, 그런데 요 녀석 먹으면서도 절 감시해요. 많이 수상했나 봐요. 그런가 봐요. 하고 있는 곳은 어디예요? 저희 동물원에 입구에 있는 물새 전시장인데 물새? 네, 거기 오시면 거위랑 기러기랑 오리랑 그런 것들 그런 동물들이 있어요. 이 친구가 좀 안전하겠네요. 한번 들어가 보시죠, 한번. 안전할 것 같은데요? 네. 제일 안전할 것 같은데? 네. 일단 몸은 안전한데 고막이 안전하지 못합니다. 아하. 아, 이 소리 생각나네요. 이야. 합창 소리가 어찌나 요란하던지, 야, 이 목청이 진짜 튼튼하더라고요. 가져온 사료를 이렇게 좀 줬더니, 요렇게 잘 먹습니다. 아, 먹고 소리 내고, 또 소리 내고. 얘들은 흑곤이에요, 흑곤이. 지금 저기 안에, 지금 거위 아래 있거든요. 하나, 하나 놨어요. 보니까. 거위 아래는 처음 봤거든요. 요즘에 네. 거위가 알을 낳는 시기인데 예, 가져가가지고 네. 부화기에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부화기에 다 넣어놨더라고요. 신기합니다. 보시죠. 그, 이게 이번 주 동안 낳은 알들이거든요. 일주일에 뭐 세네 개씩 이렇게 낳는데 한 달 정도 넣으면 뭐 스무 개 정도? 이 알들이 여러 개 있으니까 구분하기 위해서 날짜를 예, 알에다가 좀 날짜를 표시해두고. 부화가 잘 되면 울산대공원 동물원에 또 다른 식구가 탄생을 하게 되는 거죠. 정말 기대됩니다. 이렇게. 자, 부화지를 나와 또 다른 장소를 찾아가 봤는데요. 이곳은 예쁜 앵무새들의 천국입니다. 사랑 앵무새부터 달마 앵무, 장미 앵무, 정말 다양한 앵무새들을 볼 수 있는 곳이에요. 그러면 굉장히 유명한 어떤 새가 있다고 해서 제가 아무리 찾아봐도 지금 못 찾겠거든요. 저 안에 있는 거 맞죠? 네, 여기 네. 울산대공원에서 제일 유명한 앵무새 상근이라고 몰록한 앵무새가 지금 네. 안에 있습니다. 지금 계속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기 찍어달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네, 보라고 지금 반기는 것 같아요. 네, 한번 들어가 볼게요. 네. 들리죠, 들리죠. 입구부터 난리. 이런 난리가 없습니다. 어머나. 몰록한 앵무새 상근인데요. 멸종 위급 1급이라고 해요. 어머, 우와! 신기하죠? 안녕하세요. 야. 안녕하세요. 안녕. 바깥에서 이제 시민분들 만나고 만날 수는 없지만은 만나기 위해서 지금 연습 계속 하고 있으면서 있는 애들인데 다들 이제 대행무소들이 네. 특징은 보통 이제 말도 잘하고 뿌리가 되게 튼튼합니다. 보시면 이제 되게 두껍고 튼튼해서. 견과류를 주면요 이렇게 알아서 잘 까먹습니다. 아우 귀여워. 이번에 만난 친구 미어캣입니다. 너무 귀여워요. 야, 이거 말로만 듣던 그 미어캣. 네. 야, 이렇게 딱 서 있는 게 너무 귀여운데. 네. 이 친구들이랑 제가 어떤 일을 하면 되죠, 이제? 미어캣이 이제 네. 땅을 파는 습성이 있어서 저희가 주기적으로 땅을 다시 골아주거든요. 네네. 그렇게 하는 게 이제 행동 풍부화라고 동물들이 좀 자연에서 하는 행동을 네네. 계속 반복할 수 있게 해주는 거라서 저희가 지금 저기 보시면 땅을 잔뜩 파놔서 저걸 이제 좀 다듬어 주려고 해요. 군데군데 이런 흔적들이 참 많더라고요. 미어캣이 왜 친숙하나 했더니 영화 라이온 킹에 등장하는 동물이더라고요. 매일 이렇게 땅을 파기 때문에 매일 이렇게 메워줘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고르고 있는데
열심히 하죠? 아이고, 얘는 또 이렇게 팝니다. 옆에서. 그리고 쏙 들어가 버리더라고요. 야, 이거 옆에서 쉬고 있는데 오늘 제가 보이더라고요. 뭐 짧게나마 일을 좀 도와드렸는데 어땠어요, 저는? 아, 오늘 하시다 보니까 네. 열심히 하셨으니까 오늘 다시 집에 돌아가면 박청소를 네. 깨끗이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오늘 이렇게 우리 사육사분들이 이렇게 아침부터 이렇게 많은 일들 하시는지 오늘 처음 알게 됐고 아, 예. 굉장히 또 많은 분들이 이곳을 찾아주시잖아요. 그분들에게도 한 말씀 해주시죠. 아, 예. 그동안 날씨가 춥고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움츠러져 있었는데 이제 곧 이제 따뜻한 봄이 오고 코로나도 어느 정도 완화가 되기를 기대하면서 그때 되시면 참 많은 분들이 관람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울산 대공원 동물원으로 놀러 오세요.